예,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제주도의 의견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제2공항 반대단체에서는 주민투표 촉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20일부터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진행을 하신 겁니까? 네, 오늘도 진행했고요. 예.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예.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9시,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는 예. 5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라서 좀 힘드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요. 예. 네, 그래도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네,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피켓 시위를 하신 거는 이제 시점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7월 말에 예. 국토부의 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 예. 했다가 뭐 좀 미뤄진 것 같은데요. 예. 7월 말을 예상하고 또 8월 넘어간다고 해도 임박했다 생각하고 예예. 지금 국토부의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계속 그 이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뭐 7월 말씀하신 대로 7월 말 얘기 나왔다가 오영훈 도지사의 또 출장이 잡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뭔가 좀 입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네, 뭐 어쨌든 출장 기간 동안에 의견을 예. 못 내니까요. 돌아와서 내든지 아니면 더 미뤄지든지 예. 어쨌든 당초에 7월 말로 예상했던 것에서 예. 미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7일인가요? 그때 기자 간담회가 뭐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얘기가 나온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 저희가 오영훈 지사 취임 1주년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제2공항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찬반 양측에서 제주도가 명확한 한쪽의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는 도지사 입장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도민이 아주 팽팽하게 나눠져 가지고 어차피 반대가 좀 많기는 하지만 계속 예.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점차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게 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의견 제시냐 하면요.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거든요. 예. 기본 계획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찬반의 입장이 아니고 이 기본 계획안에 아니 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해가지고 기본 계획안을 내온 건데 예.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사실 입지가 타당하냐 아니면 계획이 적정하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 시민사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 예,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 사업의 추진 자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서 예. 심대한 오류가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을 자체를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세우는 것은 사업 추진을 예. 하는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 기본 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을 해야 예. 된다 하는 입장을 제주도에 여러 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제주도가 어떤 찬반의 입장을 한다 그런 것들도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예.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그 기본 계획안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 아니냐. 예, 우리가 예. 전략환경평가에서 평가해야 될 그런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만족하느냐, 이것에 대한 입장을 예. 내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민사회가 심각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검증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계획 아닌지 밝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로 예. 주민투표로 하자 하는 정도의 의견 제시는 어느 한쪽에 입장을 내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예. 찬반의 입장을 어느 한쪽을 택해가지고 도지사가 예.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하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고 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 상황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시점에 맞는 그런 도지사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 원희룡 전 지사는 확실하게 한쪽에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도민들의 예, 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다음에 네. 그것에 도민 의견이 표출하는 반대 방향으로 뒤엎어버린 거죠. 그거는 의견 수렴 자체를 예. 이제 뒤엎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독단적인 예. 의견 제시였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그건 도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 예. 본인 어떤 개인적인 독단적인 예. 의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 안에 대한 그 의견 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기본 계획 안에 대한 그것만에 대한 그 의견 제시라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네. 한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서 의견 표명이 네. 들어가면, 자, 그 이번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그걸 이제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은 주민 투표를 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도민회의에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그 주민투표를 강조하고 계신데, 글쎄 그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 외에는 좀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까? 도민회의 측에서 네. 보기에는? 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한 선택들도 예. 그 압도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요. 민주주의 예. 원리상 어떤 한쪽이 선택이 되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예. 그런 게 있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일방적으로 국토부나 제주도가 이 사업의 한쪽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예. 도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런 민주주의 원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고요. 결국 이 제2공항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안 들어서거나 예. 그 뒷감당은 도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은 그 책임에 따른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죠. 도지사는 몇 년 하다가 예, 이제 자연인으로 내려가면 한 명의 도민이지만, 도민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예. 그에 대한 어떤 책임과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책임을 지으려면 도민들이 먼저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 예, 마땅하다. 우리 투표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뽑은 어떤 뒤에 문제들도 예. 결국 그 유권자들이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다. 예. 그런 예, 시각입니다. 결국 모든 결과에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은 도민이니 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민투표 얘기가 나온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문제는 글쎄 오영훈 지사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은 또 국토부 장관이 이걸 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원희룡 장관이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 전에도 이제 그 여러 차례 예. 이거 주민투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예. 여러 제기되는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예.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이게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제주도의 현재 갈등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서 예. 주민 투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 여러 검증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단계를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협조할 수 없다. 예, 그런 입장을 명확히 보여야 됩니다. 도지사가요?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주민투표 요구를 합니다 하고 예, 예. 안 들어주면 뭐 그냥 예,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예.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예. 갈등이 심하고 어떤 검증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풀리지 않으면 그 이후의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협조할 예, 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겠죠. 그냥 요구를 하되 요구를 하는 것도 그냥 안 되면 말고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글쎄요, 그 요구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 왜냐하면 그 요구 관련된 얘기, 주민투표와 관련된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도청 쪽의 입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예? 뭐 국토부 장관이 그 결정 권한이 있고 예.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 별로 국토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실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태도로서 도민을 대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도민이 이런 요구가 있으면 예. 그것들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하시면 예. 당당히 그것 이 국토부의 이 의견을 제시하고 듣지 않았을 때 그에 합당한 그 이 도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셔야 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성은 글쎄 죄송한 얘기지만 대표님도 그렇게 막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저는 오영훈 도지사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결정권을 지키겠다 예.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예, 예. 약속을 실현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그 아까 환경영향평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오영훈 지사가 얼마 전에 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전제로 해서 이제 추후 과정에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그 예전에 뭐 제주도의 시간도 얘기했던 바가 있어서 네. 이것도 얘기 나온 것이 도의회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뭐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불편한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 참여 환경연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내셨던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기본 계획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 과정이 다시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는 같이 들어가 있지만 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아주 다른 성격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계획이 적정한지 예. 입지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것들을 저감하는 방안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과정에서 그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그 심의위원회도 사실 계속 재심의를 하면서 뭐 조건부로 이것들을 통과하는 안정도를 제시하는 것이지 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그 이것을 추진할지 말지를 예. 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부동의 가 되겠지 될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지금까지 그 이렇게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도의회가 부동의를 한 사안들도 예. 예, 찾아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방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계획 고시하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또 뭐가 있지 않느냐 한데 그때 되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예.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매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돌이키기라는 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예. 오영훈 도지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의 결정을 미루는 예. 것이고 예. 자신이 이제 나중에 정작 이게 제2공항의 문제가 우리 도민 앞에 거의 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예, 예. 본인은 또 그때 도지사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건 책임 회피고요. 예. 현재 그 도민들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혼동시키게 해서 예. 결국 그 도민을 현혹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치적 메시지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저는 모면하는 걸로밖에 예.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예,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도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계신 거죠? 네,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상도민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켓 시위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입장이 나올 경우에 글쎄 뭐 원하시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제3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피켓 시위는 제주도가 도지사가 국토부의 의견을 낼 때까지 일단 기간을 상정하고 있고요. 아, 예. 그 이후에 제주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투쟁의 강도라든지 이후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임박해져 간다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일단 피켓 시위는 그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 참여 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